느낌 되게 잘 살리잖아. 아이 뭘 최군이 온대 자꾸. 아, 이 새끼 미쳤나? 왜 와? 청라를 왜 와? 나 격리야, 격리. 술 먹었대잖아. 아, 청라에 나보러 오는 게 아니라, 아. 아, 난 또, 아니, 놀랬네. 예. 네. 아니, 뭘 월클병이야. 자, 넘어갑시다. 예. 네. 아니, 채팅창에서 그래가지고. 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나 틱톡 계정 살아있냐? 네. 족같네. 에? 보배드림 인스타그나 뭐야? 바이크 뭐 윌리충이야? 공도에서 이렇게 윌리 조지면 안 되는데. 바이커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좀 논란이 많긴 해요. 욕을 많이 얻어먹죠. 예. 간지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위험해요. 앞에 시야 확보도 잘 안 되고. 이거 좀 많이 위험한 짓이야. 킹크랩을 산채로 화형시켜. 어우야, 입에서 눈물 흘린다. 흐른다. 그냥 쇼지. 이거 겉에만 좀 뜨끈해지지 안에까진 다 안 익을 건데, 그죠? 이게 뭐야? 피카소가 실시간으로 그리는 그림? 피카소는 죽었잖아. 야, 이거 평점. 와, IMDb에서 평점 지금
종이의 집 리메이크판이 전 세계 3위 가장 공식력 높은 북미 및 해외 유저 평점 사이트에서 10점 만점에 4점대 진입 누나. 그래, 우리나라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서 어? 이거 시류에 편승해 보려고 하는 한국이라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빨린 거지.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김치의 집. 때려 죽여도 안 본다. 싱글벙글 당근마켓 잼민이. 안녕하세요. 저는 6살입니다. 네, 공짜로 주세요. 씨발놈아. 뭐야. 코리아 일진 요약. 요즘 요약절 이거 되게 많이 나오네. 무스너클, 금목걸이, 투썸플레이, 투썸플레이스, 딸배, 디스케어드, 형광바지, 메비우스, 담배. 아, 급식 담배가 메비우스야? 팸의 아, SNS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자료 올려놓고 그 사진 같은 거 하나 올려 그냥 글에다가 제 게시물 그냥 야 진짜 씨발 새끼들 못 믿겠다 이러면서 왜 뭔 일이야 댓글 있으면 팸 고. 청소년들 돈 버는 법. 여자들? 신던 양말, 속옷 판매. 속옷은 3만원, 스타킹은 25,000원, 양말은 10,000원. 지하철 보관함에다가 물품 넣고 비밀번호 알려주면은 그걸로 거래를 한다고. 하루에 적게는 3만원, 많게는 25만원까지. 헐. 너무 더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여자가 입던 빤스를 그걸 왜 사는 거지? 찌릉내 날 텐데. 존나 더럽네. 아 씨발 정말. 버킹 디스거스팅. 그니까 제 거 팔라고요? 제 걸 왜? 저는 빤스를 안 입어요. 예. 네. 빤스 입은 지 10년 넘었어요. 뭐 군대 갔을 때부터 해갖고 군대에서 마지막으로 빤스 입고 사회 나오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빤스를 입어본 적이 없어. 예. 네. 웬만하면 안 입죠. 형 아직도 안 입어. 지금도 안 입어. 노 팬티가 편하니까 집에 생활하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아우 몸다리에 지른 내 밥도둑이겠다. 그래서 방송받는 DJ들이 기절했구나. 에? 1200만원짜리 전동 킥보드가 있어? 이게 그 유명한 그 기암급 전동 킥보드인가 그거냐? 근데 요즘 전동 킥보드에 이제 빠진 사람들끼리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오징어잡이배 컬렉션으로 LED 진짜 야무지게 다 해놓고 여러 명이서 이렇게 장비 헬멧까지 딱 해가지고 세네 명끼리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타고 다니던데 그걸 보고 기암급 전동 전동 킥보드라 그러나요? 근데 이게 잘 나가면 막 120까지도 막 나가고 그런다던데요. EBS 로봇 파워 나오게 생겼네. 아니, 나는 이게 진짜 바이크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잘 나가봤자 노면이 막 안 좋은 곳 있잖아. 그 뭐라 그러죠? 노면 이렇게 막 그 아스팔트 크랙 나 있는 거. 예. 아니 그 구멍 뚫리고 무슨 홀이라 그러던데? 싱크홀 말고 되게 위험해 보여. 포트홀이 진짜 위험하던데. 이게 바퀴도 조그맣고 이게 서스펜션이 있는 거예요? 무릎이 서스펜션 아니야? 어우 되게 위험해 보여 나는. 이거 진짜 길 조금만 별로 안 좋은데 들어가 버리면 바로 자빠질 텐데. 위험해 보여. 진짜 위험해 보여. 한국에서 가장 뷰가 좋은 편의점이래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되게 이쁘죠? 시유, 남해 평산점 시유래요. 남해 평산점 시유. 오, 진짜 있는 곳이네.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원래는 복만식당이라고 식당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CU인가 봐요. 이게 2000년 6월달 사진이니까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넘어갑시다. 뭐야 이게? 주자. 축의금에 1,000원 낸 새끼가 어딨어? 말 같잔 소리 하고 있어. 아, 세대별 여자 아이돌 비주얼이래. SES 유진. 이제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 1세대 아이돌이죠. 핑클 성유리, 베이비복스 감미연, 1.5세대 슈가 박수진. 박수진 씨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배용준 아저씨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슈가에서 근데 정작 가장 관심 많이 받던 거는 아이유미였던 것 같아. 진짜 예쁘죠? 거기다 모태 미녀야. 고등학교 졸업사진. 정작 슈가 활동할 때는 크게 인기가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박이지 이때도. 쌩얼도 이쁜 걸로 알고 있어. 확실히 주얼리 이지연. 주얼리 이지연 씨도 근데 좀 많이 까이기도 했던 것 같아. 라이브 실력 때문에. 그 전설의 영상 있잖아. 게리롱 프리롱 알아요? 주얼리 이지연. 주얼리 이지연도 진짜 이뻤는데 이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막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 이혼한 걸로 알고 있고. 보아. 아, 남규리는 진짜 레전드였지. 시아 남규리. 노래도 잘했잖아. 이게 2.5세대야? 09년도에서 13년도까지. 아, 설리 진짜 이뻤는데, 맞죠? 다 이쁘죠. 누구야? 이건 잘 모르겠어. 우주소녀? 그 나도 지금부터는 나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르세라핌은 뭐야? 케플러?
중국 미녀 같이 생겼다. 엔믹스 서륜. 그러니까 4세대부터는 다 거의 모르겠다. 이게 뭐야? 차가 높아서 안 보였다는 화물차 수 본인이 아니고요. 와이프가 당한 사고에 대해서 제보합니다. 앞뒤였습니다. 그래서 트럭 전 이거 어. 어. 오 뭐야? 어. 어. 뒤에서. 어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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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이제서 트럭이 알았겠네. 예. 그 다음에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야, 이게 안 보인다고? 예. 예. 졸음 운전 아니야? 말도 안 돼. 야, 뒤에서 계속 이렇게 밀어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몰라? 아니 아무리 높아도 앞에 그 차가 경차도 아니고 보이지 이거는. 이 화물차 그 운전자 시점이래. 근데 여기가 다 사각지대야. 내려서 보면은 와 역시 큰 차는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 와 이렇게가 전부 사각지대인 거야? 헐. 오, 무섭다. 차은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강동원. 와. 확실히 강동원이 더 잘생긴 것 같아. 차은우보다. 그지? 차은우도 잘생기긴 했는데 나는 강동원 같아. 근데 지금 강동원이래. 강동원 확실히 그 분위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그거 저기 뭐야 박보검 최근에 그 파리 가가지고 찍힌 사진 보니까 대박이던데요? 에디 레드메인 그 저기잖아 그 신비한 동물 농장? 아 신비한 동물 사전 진짜 얼굴 입체적이다. 민서공이 승리래. 야. 이야 하도 차은우 차은해가지고 박보검을 살짝 잊어버린 것 같았어. 근데 확실히 진짜 클라스 지린다. 최근에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 셀린느 쇼에서 리사, 비, 박보검 이렇게 셋이서 사진 찍힌 건데 야 블랙핑크 멤버 중에 제일 인기 많은 게 지금 리사래. 전 세계적으로. 그 블랙핑크 정도 한류빨 좀 봤잖아. 와, BTS 인기 장난 아니구나. 이야. 미쳤다. 박보검이 놀랬어. 비 인기 보고. 예? 채팅창 뭐라고요? 비가 너무 가오부린다고요? 아니 이 양반들아 아니 그럼 저기서 뭐 GD처럼 뭐 합장이라도 해요? 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거지. 비가 이렇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팬서비스지. 가서 이러고 다녀요? 어이가 없네 진짜. 예. 아이 뭘 가오를 잡는데 비가. 예. 지디는 되게 멋있는 게 그 무슨 뭐 패션쇼 같은 데 가고 담배 물고 그러고 다니더만. 담배 피면서 다녀. 이러면서 그거 봤어요? 아니 보면 안 돼. 담배 피는 거라서.
뭐야? 형수 이러지 마세요. 영화예요? 요즘 대구 중삐리들 수준? 한 시민이 중딩들이 사람 많이 지나가는 길거리 담배 피는 걸 보고 신고한 상황. 극혐이겠다 뭔가. 피티에스디 온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경찰이 말해도 다 개무시하고 남자애들은 경찰한테 계속 장난치고 여자애들은 그걸 보고 쪼개는 상황. 근데 우리도 다 알잖아. 사실 저 나이 때는 경찰, 선생 그런 어른들보다 한 다리 위 이래짐이 문신한 선배가 더 무서울 때라고. 원래 그러면서 크는 거고. 성인이 돼야 이제 돈이 좀 무섭구나를 아는 거지. 저 때만 그냥 어쩔 수 없는 시기라고 본다. 9월부터 검수완 막 시행되면 경찰이 사실상 대한민국 공권력 1위인데 9월부터는 처맞을걸? 시기빨 브라질리언 왁싱 기구로 쇄골 부시고 신. 쟤네 부모님들은 알까? 쟤네들이 저지랄하는 거를.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나음 당한 건가? 어? 세상에 예고 없이 그냥 소환돼버린 건가 쟤네들은? 쟤네들은 성욕 부산물인 거야? 포기한 거야? 아니 근데 나 때만 해도 저 경찰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막 오금이 오금 지리고 막 그랬는데 애들이 진짜 무서운 걸 모르는구나. 촉법소년 뭐 이런 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이 참 그런 거 같아. 학생 주임이 제일 무서웠다. 이달의 소녀 추? 이게 뭐야?
어, 귀여워. 지발 방금 천나에 지진 났다. 저거지 좀 막아봐. 아주 뭐해 뭐해 흉까지 하지 그러냐. 쥐약 처먹었어. 조커인 줄 알고 총 언제 꺼내나 조마조마하면서 봤다. 진짜 싫다 진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봐라, 태훈아. 대한민국 건국일에 가장 많은. 알았어. 대한민국 건국일에 가장 많은 치욕을 당한 외국인 케인. 토트넘에 있는 그 저기 손흥민. 아니 이거 이 밈이 왜 생긴 거예요? 케인이 왜 이렇게 그 딥러닝 이거 왜 한 거야? 이게 뭐 이게 시초가 뭐야 대체 왜? 이유 없어 그냥? 어딜 붙여다도 싱크가 쩔어서? 아, 손흥민. 아이 뭐야 케인 왜 이렇게 웃겨? 아 존나 웃기네. 아니 왜 유독 케인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이게 해외 축구 갤러리 빨 밈이에요? 계속 아 아이 너무 웃기네 이거. 아 이렇게나 어 이건 많이 본 것 같아. 이거 뭐야?
존나 기 계단에 춤출 때 존나 웃기다. 아씨. 종이의 집 원작이랑 K 김치의 집 차이. 도쿄? 여자의 코드네임은 도쿄. 시즌5가 나오고 나서야 밝혀지는데. 전남친이랑 한탕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떠나기로 한다. 그래서 그 떠나기로 했었던 나라가 도쿄였는데. 이때 기억 때문에 도쿄라는 코드네임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자, 리메이크한 김치의 집은 아, 딴 데도 아니고 왜 하필 도쿄인데? 그야 나쁜 짓을 할 거잖아? 진짜 핸드폰 CF 같네. 광고 같아, 광고. 지금 평점 테러 겁나 많이 받고 있대요. 코카콜라 신제품 잭콕 이게 진짜로 나온다고? 잭다니엘이랑 그 코카콜라랑 섞어갖고 먹는 거 있잖아요. 잭콕 올해 말에 멕시코에 먼저 출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될 예정. 무설탕 버전으로도 나온다고. 알코올은 5%. 요 잭콕이 나온다고? 야. 술이야, 술. 농협에서 이번에 은행 직원이 수십억 횡령했다고 또 떴어요. 농협은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죠? 30대 직원 5년간 수십억 꿀꺽했다고. 장부 부풀리기 수법으로 5년간 최소 17억 4천만 원 횡령했다. 농협 내부에서는 이 사람이 최대 70억 횡령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횡령해가지고 코인 투자하고 외제차 구매하고 그랬었다고. 야. 집안이라는 며느리. 어우, 며느리 표정이 이렇게 야릇해요.
복근 있는 여자들? Holy shit. 우와, 뭐야? 와. 이제 야꼬가 누구예요? 야꼬? 어, 치지 마, 치지 마세요. 왜?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오. 치지 마세요. 오,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못 쳐봤어요. 시발로마. 놀랬잖아. 손예진이랑 아 손예진 현빈 그 부부 손예진 임신했다고 이제 그 부부 부모 된다 그러네요. 이 사랑의 불시착에서 만나 갖고 잘 된 거죠, 둘이. 아, 둘이 동갑이구나. 손예진이 인스타그램에 조심스럽고도 기쁜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태어났는데 아빠가 현빈, 엄마가 손예진. 크. 다이아 수전에 그니까. 뭐 손해랄 게 뭐가 있어요? 현빈이 왜 손해야? 둘이 딱 잘 어울리게 잘 간 거 같은데. 손예진, 아 이게 여자 배우가 대한민국 탑클래스 그 여자 배우가 영화 배우가 마흔이 넘어도 솔직히 그 솔직히 손예진 정도 클래스면은 훨씬 더 돈 많고 그런 저기랑 결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여배우들이 그랬었잖아. 탑클래스 여배우들이 결혼한다 치면은 진짜 어디 정말 대기업 쪽 그쪽에 시집 가기도 하고, 둘 다 너무나도 잘났기 때문에, 누가 손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현빈도 진짜 클래스, 둘 다 클래스가 있으니까. 많은 여자들이 기를 쓰고 남자친구한테 숨기는 질환? 그게 뭐예요? 치밍아웃? 치질수술? 아, 왜요? 이게 뭐 자국이 남아요? 수술 자국 같은 게 있나? 쪽팔린 거죠. 쪽팔려서? 치질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잖아. 아, 이게 치질 걸리면 당분간 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아, 아니 연인 관계에 똥구멍 보여줄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어때? 난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와, 한국 인구의 위험. 칠레 여기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길어요? 칠레라는 곳이 원래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길어? 우리나라랑 크기 비교해보면은 와 1900만인데 우리나라 5160만. 헐, 나라가 헐 몇 배야. 미어 터지네 진짜. 오스트레일리아는 2500만인데 와 인구 밀도 대박이다. 집값 진짜 싸겠다. 카자흐스탄 1800만. 와. 이란 8300만. 야. 우리나라 진짜 좁아 터졌구나. 심지어 칠레 바로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가 4500만인데 와, 야, 이거 보니까 실감난다. 이 정도였다고? 우리나라랑 크기 살짝 비슷한데 좀 더 작은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전체 인구가 36만인데 야. 거기에 서울에 이렇게 다 모여 사느니 아유. 성격 급한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요. 프랑스랑 비교해 보면은 와. 이 정도였어? 홍대 한가운데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지 마라. 씨발. 4시간 주차하고 24,000원 나왔다. 헐. 인구 좀 줄긴 해야겠다. 인구 주는 거 걱정했는데 이런 거 보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오히려 진짜 전문가들은 인구가 좀 줄어야 나라가 정상화된다고 함. 집값이나 일자리나 그 인구가 주는 과도기에 오는 고통들은 1세대 정도가 감수하면 다음 세대는 진짜 살만한 나라가 된다고. 우리가 고통받는 거 아니야, 근데? 그지? 어우.